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평균 접종 인구가 59%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워싱턴 수도권 거주자 중 900만 명은 지갑에 백신 접종 카드를 넣고 다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백신 접종 카드를 분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에서 백신 접종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DC는 My Immunization Record를 뜻하는 MyIR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거주민들이 온라인으로 백신 접종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yIR에 등록하면 주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을 실시간으로 접속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MyIR에 입력된 정보는 건강 목적으로만 수집되며 이민국과 같은 다른 정부기관과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yIR은 DC의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동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메릴랜드도 주 차원에서 접종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해 백신 접종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md.myir.net으로 접속해 이름과 성,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버지니아에서 백신 접종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vaccinerecord@vdh.virginia.gov이고 전화번호는 1866-375-9795번입니다. 전화를 하시는 경우 헬프데스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버지니아 보건당국 웹사이트 vda.virginia.gov로 접속해 백신 사본 요청 서류를 기입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카드가 백신을 맞았다는 유일한 증거인 만큼 분실을 대비해 해당 주의 보건국에 온라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